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4월 초파일 절에 올라가서 마지막 불공을 드리고 아마 한 주 뒤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교회 나가 볼까?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한 주 전까지 절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불공 드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간다는 말이 좀 우습기는 했어도 저는 전혀 이의 달지 않고 가십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둘이 입을 맞추는 판에 저희 고향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누이 부부가 사촌 누이 부부가 마침 그날이 아마 결혼 기념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다가 저희 집에 이제 인사하러 들어온 사이에 우리도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러니까 누이 내외가 감히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절에 다니는지 감히 전도도 하지 못했던 우리가 교회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가십시다.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그냥 아침밥 먹던 복장 그대로 예배당에 가 앉아 있는데 그날 처음 불렀던 찬송이 바로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그러니까 제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찬송이지요. 가사도 그렇고요. 가사가요, 3절에 특별히 이렇게 있어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평생 목사로서도 살아오면서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빚진 게 너무 많아요. 주의 은혜 사슬이 되어서 나를 주께 묶어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천국의 도장을 내게 찍어주십시오. 와, 이 3절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 감격이 살아나죠. 사실 정말 찬송은 제게 제 인생에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는 피아노나 풍금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향교회에 조그만 풍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그냥 나 혼자 자습을 했던 거죠. 자습을 해서 한 몇 년 뒤에는 사부로 찬송을 연주할 수 있을 만큼 됐죠. 정말 처절해서 삶이 괴롭고 힘들고 기도할 힘조차 없고 하나님한테 섭섭한 것도 너무 많고 절망하는 순간이 되면 그냥 고향교회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가지고 조그만 풍금을 열어놓습니다. 찬송가 1장부터 그냥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금으로 1장부터 5장, 6장, 10장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주로 찬송가가 앞부분이 찬양이잖아요. 찬양,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순간 마음이 열리고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요. 뭐 제 기억에는 그래요. 한 50장도 넘어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 후로 시편 57편에 다윗의 찬양에 대한 사역 제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르죠.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던 시절에 그는 이렇게 결심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은 평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 시간 안에 잡혀서 내가 죽을 나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비파여 수구마 깨어라. 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르죠. 저는 제 평생의 목회 그리고 신앙생활에 찬송만큼 제게 힘이 됐던 것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송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크리스천들 특별히요. 사실 아까 3절 제가 소개했어요. 근데 2절도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은 이래요.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인생 살아온 거죠. 뭐 내 재주 좋아서 한 거 아니거든요.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앞으로 남은 생에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2절 앞부분 소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보혈 흘려 주셨네.